피카츄이의 에너지 대모험.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이고요. 저는 권 선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아주 특급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숙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헤비 팔로워. 아,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하려고 오셨죠?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빵 열이 받아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마이니치 이제 보도가 떴어요. 공식적으로 결정 냈다는 방류하겠다 이렇게 보도한 건 아니고 일단 마이니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아침에 진짜 이걸 어떡하나 오늘 왜 이러나 그러고 아침입니다. 네. 후쿠시마 그 사고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뭐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얼마나 쌓여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2011년 3월 11일 검은 연기를 피우며 원전이 폭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렸어요. 지하로 핵연료가 녹아내렸는데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내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식혀주지 않으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녹아내린 게 네. 식혀주지 못해서 녹아내린 거예요. 아, 그렇죠, 핵연료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시 식히는 거죠? 계속 냉각수를 부어야죠. 그럼 위로 때려 붓는 거. 그렇죠. 그냥 바닷물을 퍼서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근데 쏟아 부은 냉각수가 결국 핵연료랑 만나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그게 이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데 문제는 지하수가 또 스며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퍼붓는 냉각수, 스며드는 지하수 이런 것들이 핵연료와 만나면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땅속에 계속 바다로도 흘러가고 이런 일단 그 서브드레인이라고 해서 그 원전 주변으로 우물을 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그 중세시대 성이 있고 성에 침범하지 못하게 해자를 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하수나 이 오염수를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은 걸 펌프로 퍼 올려서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정화를 하고 그것을 탱크에 보관하고 있고 그 탱크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그 엄청나게 쫙 쌓여있는 네, 그 오염수 탱크거든요. 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2차로 또 그 알프스를 통해서 오염수를 정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일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염수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가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슘이나 뭐 스트론튬, 안티몬 우리가 참 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사성 물질 72%의 오염수가 지금 지상의 그런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본 정부도 그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오염수를 다시 꺼내서 2차로 정화 작업을 해서 방사성 물질 제거한 뒤 버리겠다는데 10년치를 다 이제 꺼내서 다시 알프스를 방류하겠다는 그렇죠. 오 마이 갓. 근데 이렇게 바다에 방류를 하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 바다에도 올 거고 전체 해양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나서는 7년에서 8년 정도 걸쳐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오염수는 그렇게 태평양을 돌고 한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부가 해류가 우리나라로 직통으로 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줬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 바로 1년 만에 우리나라로 오염수가 이제 몰려오겠죠. No. 근데 문제는 인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최악의 해양 오염을 처음 겪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주원연구소라고 미국에 거기 캠 부셀러 박사라는 사람이 작년하고 올해 이제 계속 논문을 냈는데 핵종에 따라서 생태계에 농축되는 정도도 다르고 해적 오염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만약에 단순하게 오염수가 물에 희석돼서 버려지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절대 하면 안 되죠. 네네. 네. 엄청나게 많은 그 10년치를 보관을 해오다가 네네. 그걸 왜 이렇게 갑자기 총리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염수가 약 추정치로는 120만 톤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곧 130만 톤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하고 있다가 왜 버리려고 하냐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우고 싶어 해요.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징들을 계속 없애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제염토라고 해서 긁어놓은 흙, 그 우리 검은 플라스틱 백에 담겼던 검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던 그런 오염토도 없어졌죠. 어디론가 숨겼어요. 오염수 저장 탱크만 바다에 버려서 없애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나의 마음속에서 삭제. 네, 나의 마음속에서 삭제. 흔적 지우기를 하려고 네네네.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게 뭐 부지가 없다느니 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지 있어요. 후쿠시마 2원전이라고 해서 폐로 진행하고 있는 원전 부지도 있고 제염토 지금 보관하겠다고 비워놓은 부지가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오염수를 저장하라고 일본 내에서도 어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도쿄전력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제염토를 저장하기로 정해진 곳이야 이러면서 오염수를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제일 싸요. 바다에 버리는 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진짜 민폐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어요. 뭐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겠다. 뭐 일본의 정보를 요구하겠다. 그런 교과서적인 걸로는 일본 정부의 시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에 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염수를 버리겠다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확대. 네, 그런 어떤 니네가 오염수를 버리겠다면 가공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 어업협회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게 오염수를 버림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도 그 상황에서 네,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는 발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만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에서 계속 오염수 문제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오히려 일본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자국 어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어민들이 좀 더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 차원에서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거죠. 네. 일본 어민들을 네, 일본 응원하기 위해서. 안 먹어서 응원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안 먹어서 응원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경숙 활동가님이 나오셔서 이제 일본의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주셨습니다. 네, 피카츄의 에너지 대모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